이번 주 2019 탑건의 영예를 하는 조영재 소령,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는 전투기가 바로 F-15K랍니다. 그래서 덥석 물었습니다. 이번 주 무기대백과 사전 F-15K입니다. 동부가 최고의 전투기로 불렸던 F-15K.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알아볼까요? 길이 19.43m, 높이 5.6m, 날개 폭 13.05m, 최고 속도는 마하 2.5, 엔진도 쌍발 엔진, 대당 가격은 1000억 원 수준으로 F-35 이전에 우리 군이 도입한 가장 비싼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귀하신 몸이지. 행동 반경은 무려 1800km, 한반도 전역을 F-15K가 관장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도 탁월한데요, 독도, 마라도, 백령도 인근에서 1시간 이상 작전도 가능합니다. 무장도 엄청납니다. 19개 무장 장착대에 최대 11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중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슬래미아를 비롯해 정밀 유도 폭탄, 최신 야간 적어도 항법 조준 장비인 타이거아이까지. 이 정도면 거의 프로옵션이지. 프로옵션 그냥 빠방하네. 특히 슬래미아 미스는 278km 떨어진 목표물을 3m 내외로 정확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F-15K의 별칭은 슬래미글. 적을 보면 반드시 격추시키는 조종사의 초원을 상징한다는데요, 대한의 공군 조종사들의 열정과 초원을 더욱 빛내줄 F-15K. 지금처럼 앞으로도 대한의 영공을 철벽 수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F-15K의 KC-330으로 공중급유까지 받으면 이건 뭐 장난이겠는데. 그냥 취한다.